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노년은 조금 편하게 좀 쉬시라고 만류하고 붙잡는 제자들을 뒤로 하고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로마로 가기 위해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겠다는 결사대가 40명이 나오고 바울을 찢어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위기를 알면서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바울은 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울을 군인들로 지키게 만들어서 그 무리 속에서 보호받고 로마까지 가게 하는데 로마로 가는 배 안에서 바울은 또 풍랑을 만납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이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이 풍랑을 하면 안 된다. 가지 말자. 좀 쉬었다 가자. 하지만 선장과 선주는 이렇게 날씨가 좋고 쾌청한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뱃사람이잖아요. 선장과 선주는. 당연히 율리오라고 하는 이 백부장은 당연히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출항명령을 내리죠. 배가 붕 하고 출발해서 가는데 순풍에 돛단 듯이 하늘은 맑고 푸르고 바다는 잔잔하고 야 이렇게 좋은 날 출항하지 않고 거기 머물렀으면 얼마나 안 될 뻔했냐고 득이의 미소를 지으면서 행복해하는 그 시점에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일어나 갑자기 심한 바람이 불어 태풍이 불어오는데 14일 동안이나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배 안에서 떼굴떼굴 이리저리 굴르고 하늘은 시커먼 먹구름으로 가득 차서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고 모든 배에 있는 물건을 바다에 던지고 살 희망이 사라져버린 그러한 시점에 오늘 바울 사도는 당당히 나가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출항하지 않았으면 이 환난을 겪지 않았을 거 아니냐고 오늘 본문의 외침이 그겁니다. 이제는 안심해라. 죽지 않는다. 음식 먹어라. 바울 사도의 지도력으로 인해서 276명이 다 살아서 지중해를 건너 나오게 됩니다. 저는 바울이 로마에 가서 그 당시에 세계의 심장부인 모든 길은 로마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그 당시 시대를 팍스 로마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모든 평화는 로마로부터 시작된다. 모든 중심이 로마거든요. 그 로마를 향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기독교를 세계화시키기 위해서 나가는데 하나님이 평탄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러 나가는 길이 주를 위해서 일하러 가는 길이 평탄하고 순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은 그 가는 길이 험하고 힘들어. 왜 사역의 길을 가는데 어려움을 겪어야 되냐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노구의 몸을 이끌고 그 정말 대단하잖아. 이래 가면 하나님이 평탄하게 환난도 막아주고 어려움도 겪지 않게 하고 그러게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 하지만 그 환난 풍파 다 겪고 그 곳에서 결국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지나놓고 나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하나님께서
그 풍랑을 겪게 하신 이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이 완악해서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배를 출항시켜서 그 고생을 하게 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협력해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첫째로는 내적 확신을 줘. 첫째는 뭐요? 바울로 하여금 강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적 확신.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걸 깨닫게 해줘. 내적인 확신. 두려워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거다. 황제 앞에 서야 될 거다. 내가 함께 해주마. 이 확신을 그 속에서 다시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적인 확신을 주고, 두 번째는 외적 증거를 줘요. 내적인 확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안 믿는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 사도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선장과 선주도 아니고 로마 백부장도 아니고 바울 사도가 지도자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살려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고 주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있거든, 아, 기뻐해 주세요. 왜? 아, 저 가족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뭐를 드러내요? 하나님의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천지에 있는 모든 잡다한 다른 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배하신다는 것을 이 광풍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27장에 나타난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당하는 모든 환란이나 풍파가 우리를 좌초시키는 게 아니라 내적인 자기 확신,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러한 사건이 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 전파하러 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하다가 생각지 않는 어려움을 당해, 생각지 않는 문제를 만나, 그러면 우리가 안절부절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을 쉬고 좌절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 그 속에서 바울은 달라. 그 위기 고통 속에서 바울이 대처하는 방법이 세 가지예요. 그 첫째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했어. 맞죠? 25절 한번 봐봐요. 25절. 지금 사도행전 27장을 보고 있어요. 보셨어요? 25절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위기가 오거든 좌절하고 불안에 떨면 우리는 마귀밥이 됩니다. 배짱을 가지십시오. 절대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지켜주시는, 함께 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어떠한 상황에도 지켜주실 하나님, 함께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한번 펴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찾았어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 당했다고 풍파 만났다고 좌절하지 말고 어차피 성도는 이길 거니까 성경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크게 아멘 해보세요. 혹시 삶 속에 좌절될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고 막힌 일이 있고 복잡한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가 흔들리면 마귀가 이겨버립니다. 어차피 성도는 잘 될 거니까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기게 하실 거니까 우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꼭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뭐요? 희망을 줘요. 다시 사도행전 27장 22절로 봐요. 사도행전 찾았어요? 27장 22절 시작. 이제는 뭐 해라? 안심하라. 너희 중에는 생명의 손상이 없다. 밥 먹어라. 위로하고 힘을 주고 먹을 걸 놓아주고. 멋있어요. 히말라야 산을 넘는데 한 사람이 병들어 죽어가는 거예요. 추위 속에서 자기 몸 하나도 가를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이 살려주세요, 날 좀 살려주세요 하고 하는데 다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떤 마시 간 사람이 그 사람을 부축해서 업고 가는 거야. 자기도 가기 힘든데 업고 내려가는 거야. 놀라운 것은 그 히말라야 산을 넘는 사람들이 추위 속에 다 결국은 다 얼어 죽는데 이 사람은 서로 체온에 의지해서 둘만 살아서 나와. 사람은요 위로하면 너도 살고 나도 살아. 함께 갑시다 여러분. 함께 하는 게 축복이에요. 세상에 요즘에 우리 한국이 개인주의 사상이 이렇게 팽배해서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옆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솔직히 말해서 너하고 나하고는 단절됐어. 사생활 지금. 정말 개하고 위로받고 살고 이런 시대가 됐어요. 아픔이에요. 이게 멸망의 징조 같아요. 이게 어쩌면 저주라고요. 저주.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물질도 행복도 건강도 모든 삶의 기쁨도 사람을 통해서 오게 돼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게 돼 있어요.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인사해요. 당신이 있어서 오늘 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말하기가 인색해? 여러분 한 사람을 놓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겠어? 나무토막처럼 앉아있어도 옆에 계신 분들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당신 때문에 은혜 받습니다. 또 이렇게 해봐. 우리는 어차피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남에게 베풀고 논아줘야 내가 사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게 함께. 바울 사도가 유대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살려.
세 번째, 참 멋있어요. 바울 사도가 지혜롭게 행해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다 배치를 해요. 이게 정말 멋있어요. 지혜롭게 행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노예들이 탈출하고 그 밑에서 일하는 그 배 노예들이요, 수영 잘합니다. 자기들이 살려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백부장에게 도망 못 가게 하고 저 사람들 관리시켜라. 저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까지 죽는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하역을 해주게 하고 뭐하고 이렇게 다 바울의 이제는 지도자가 바뀌어요. 참 그것도 참 은혜예요. 31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7장을 보고 있어요. 31절 읽어요. 시작. 바울이 지금 바울이 지도자로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죄수의 몸으로 보호받고 갔지만 이제는 백부장에게 지시하고, 맞죠? 군인들이. 바울이 결국은 276명을 살려요. 사람에게 있어서 지식은 솔직히 말해서 사전 보면 되고 요새는 인터넷 검색하면 돼요. 지식보다 더 위대한 게 지혜예요. 잠언 기자는 지혜가 제일이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보다 지혜가 최고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돼. 눈에 총기가 없이 옆에 사람 보면 한번 눈 한번 봐봐. 눈이 계란 후라이처럼 부러져 있거나 좀 멍청하게 생겼으면 떨어져 앉아. 어차피 희망이 없으니까. 누가 그러는데, 어느 선교사가 날대로 그러는데 한국 여자들은 눈에 총기가 있대요. 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다른 데 가면 멋져 보여도 눈이 흐려. 한국 여자들은 총기가 있어. 그래서 자녀를 낳아도 지혜롭게 낳고. 대한민국이 우수한 민족이에요. 짧은 시간 안에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정말, 하여튼 대한민국이 위대한 민족은 틀림없어. 어쨌든 남한이나 북한이나 독특하게 다 똑똑해. 내가 볼 때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해.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아, 정말 위대한 분들 같아. 보통 분들이 아니야. 다 나름 정말 훌륭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야, 지혜. 판단의 능력이죠. 상황 판단. 머릿속에 많은 걸 가졌다고 그건 아니더라고.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교수 한 분이 진짜 못 가르쳐요. 진짜 못 가르쳐요. 말도 이상하게. 그분 강의 시간에는 다 줘라. 학생들이 결국은 저 사람 가짜 교수 아니냐 해가지고 막 들고 일어났어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진짜 대단해.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3개 받았고 하버드 출신으로 거기서도 박사학위를 2개를 받았어. 진짜 우리 학교 중에서 최고의 교수였어. 그런데 가르치는 능력이 없어. 그런데 진짜 똑똑하게 수원에서 오시는 교수였는데 너무 잘 가는, 인기가 제일 좋아. 그분은 학력이 제일 낫더라고. 그 학생들이 그걸 밝혀냈어요. 무섭더라고. 그렇게 많이 배웠어도 표현 능력이 없으면 의미가 없더라고. 내가 생각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지혜야. 제가 삼각산에서 중학교 때 삼각산에 갔는데 학생의 수련회를 삼각산 기도원으로 갔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나무뿌리 하나 뽑으래요. 내가 얼마나 멍청한지. 진짜 나무뿌리 간절히 기도하라는 소리를 나무뿌리가 안 뽑히더라고. 그래야 응답받는다 그래서 돌멩이 하나 뾰족한 걸 가지고 크지도 않은 나무를 뽑으라는데 소나무뿌리인데 되게 깊이 들어가지고
안 나오는 거야. 이게 막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 오셔서 너 뭐 하냐? 나무 뿌리 뽑으라며.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과 불러서 같이 와서 비웃어. 제가 그만큼 멍청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나올 때 그날 밤에, 야, 너 은사 중에 뭐가 제일 큰 은사인지 아니? 모르는데요. 지혜의 은사를 구해라. 하나님 앞에 지혜의 은사를 구해라. 그 다음부터는 제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내게 지혜의 은사를 주세요. 막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를 했는데 고등학교 때 가서 또 삼각산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비웃을지 모르지만 저는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네게 지혜의 은사를 주노라.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지혜. 너처럼 지혜롭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얻겠느냐? 바로가 요셉을 등용할 때 한 말이에요. 진짜 지혜는 어디서 오냐면 성령 충만해서 옵니다. 성령 충만하면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어려운 위기나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지혜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지혜가 이런 표현이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무슨 신, 무슨 신 이런 얘기를 하는데 헬라의 지혜의 신이 나와요. 지혜의 여신이 나오는데 그 지혜의 여신은 올빼미를 좋아해요. 그 흉측한 밤에만 나타나는 올빼미, 이 새를 지혜의 여신이 가장 사랑해. 사람들이 물어, 왜 지혜의 여신은 올빼미를 좋아하냐고. 그것이 지혜다 그러는 거예요. 왜? 올빼미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사물을 밝히 보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어두울수록 사물을 밝히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풍파, 시련, 환란 속에서 바울이 정확하게 해답을 주는 거예요. 정확한 판단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공부 못하는 것들은 맨날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달달 외워요. 지혜로운 애는 뭐가 시험에 나올 걸 알아. 뭐가 핵심인지 알아. 영양가 없는 일에 시간을 보내지 말고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분별하라는 얘기지.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 속에서 지혜를 행해서, 자, 풍랑은 첫째는 내적 확신을 주고 둘째는 외적 확신을 주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제가 전도사 때요, 몸살이 났어요. 몸살이 나도 보통 심하게 내 일생에 아마 최고 어려운 시절 같아요. 뼈 마디마디를 송곳으로 다 쑤셔야 되는 것처럼 너무 아프고요, 몸이 쏟아져 내릴 것처럼 아프고 축기가 들고 막 그런 상황인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내 일생에 그렇게 아파본 적이 한두 번 있을까 말까요. 근데 저는 토요일 날 학생회배 인도해야 돼요. 또 이따 청년회배 인도해야 돼요. 그 전날 밤새 철야기도 했어요. 금요일 철야. 그때는 날밤을 세워서 하던 때예요. 저희 집은 서울 망우동이에요. 제가 전도사로 있던 교회는 시흥동이에요. 시흥. 동쪽 서쪽 끝이에요. 버스 두 번 갈아타고 가는데 두 시간 걸려요. 두 시간. 진짜 너무 아파요. 그런데 교회를 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세종문화회관 앞에, 중앙청 앞에서 거기서 갈아타는 거예요. 80년대 이전에는 세종문화회관이 시민회관이라고 불렀어요. 시민회관. 80년대 새로 지으면서 세종문화회관을 불렀는데 그 당시에 세종문화회관이 아니고 시민회관이었다고. 제가 거기서 차를 갈아타는 거예요. 애나 지금이나 거기 사람들이 참 많이 차를 타서 거기서 시흥까지 가는 차를 타면 자리를 앉는 기적은 없어. 미리 빡빡 채워져서 와.
그래서 제가 중앙청 앞에 삼청동에서 나오는 차를 타려고 거기가 종점이니까 그쪽으로 걸어가는 거야. 걸어가다가 두 발짝 가다 주저앉고 세 발짝 가다 주저앉고 너무 힘드니까 막 그래도 서서 한 시간 동안 갈 수가 없으니까 자리 잡고 가려고 거기까지 걸어갔어. 걸어가서 차를 타라는 보장이 없잖아. 제가 원하는 번호 103번 버스가 어디쯤 서겠다, 문이 어디쯤 열리겠다, 머릿속에 이게 천문학적, 기하학적으로 눈은 참새 주둥아리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버스가 어느 정도 서고 문이 어디 열리고 그 앞에 계산해서 서는 거야. 다른 번호 버스가 오면 또 얼른 이만큼 오는 거야. 이거 알아듣는 사람만 아멘 해봐. 이해 안 되면 집에 가. 이렇게 여시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드디어 제가 1차로 탔어. 딱 타서 보니까 자리가 다 찼어. 맨 뒤 구석자리 한 자리만 비었어. 가방을 넓게 잡고 가면서 속으로 여호와 이래다. 내가 뒤 구석자리를 제일 좋아해. 중간에 앉으면 어른들이 와가지고 하면은 예수 믿는 양심에 버틸 수 없어. 비켜줘야 되는데 몸살 났을 때 비켜줄 수도 없잖아. 맨 뒤 구석자리 하나가 딱 남았는데 내가 가면서 여호와 이래다. 가방을 넓게 잡고 그 고생을 해서 간 보람을 느끼면서 그 자리로 여유 있게 가가지고 가방을 딱 들고 그 자리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손 하나가 내 배를 딱 가로막는 거야. 의 보는 순간에 뚱순이 아줌마가 들어가 버렸어. 시커먼 옷을 입은 여자분인데 미꾸라지보다 더 날렵해. 의 하는 순간에 들어가 버려. 야, 나와, 내 자리야. 이럴 수도 없어. 뭐 버스를 내가 전세는 거 아니잖아. 딱 들어가자마자 고개를 장쪽으로 돌리고 탁 이렇게 앉아. 바로 옆자리에 앉은 남자 여자분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날 쳐다봐. 네 심정 알만하다. 그 사람들이 날 알아. 내 몸살 난 거. 내가 이렇게 힘들게 그 자리 잡으려고 걸어서 부정거장 온 거 알아? 나도 모르게 차 바닥을 땅 쳤어. 이게 뭐냐면 온갖 욕이 다 들어있는 거야. 옆에 분이 가방을 내 걸 받아준다고 달래. 고맙다고 안 주고 고맙다고 그냥 다시 한번 바닥 땅 치고 운전석 뒤로 갔어. 거기 있으면 피창 안에 서로 힘드니까 운전석 뒤로 가면 이렇게 H자 모양으로 쇠파이프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가방을 이렇게 올려놓고 덜 힘이 없으니까 서 있는데 5분도 안 돼서 완전히 콩나물지루가 되는 거야. 세상에 팔다리가 어디 붙었는지도 몰라. 너무 힘들게 그 많은 버스에 앞자리에서 졸고 있는 학생이 왜 이렇게 부러워? 내가 입이 나왔 하나님 내가 놀러 가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도 주의 이름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자리 하나 못 지켜줘요? 내가 어젯밤 철야기도 됐는데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입이 나왔다 들어갔다 몸살을 해가면서 가는데 영등포 시장 지나서 이제 쭉 가면 독산동 지나서 독산동 고개 지나서 말미 고개 지나서 시흥 고개 지나 뭐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내리막 하는데 시흥역 쪽으로 이렇게 차가 내려가는데 지금은 거기가 시흥대로라고 부르더라고. 그때는 길이 그렇게 넓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고개가 돼 있는데 시흥역 쪽으로 내려가면서 내가 이렇게 가방이 이쪽으로 쏠리니까 운전기사가 날 째려보면서 신경질을 부리면서 막 무섭게 생겼더라고. 밀지 마라고 날도록 그래. 그때는 운전기사가 제복 입고 모자 딱 쓰고 지금은 손님이 왕이지만 그때는 운전기사가 내려 그러면 내리고
무서웠어요. 운전기사가 날 보더 밀지 말아요. 내가 밀려서 민 게 아니라 가방이 이렇게 밀려갔는데 할 수 없이 이 가방을 들 힘은 없으니까 어디 놀 자리도 없고 허리에다 대고 옆으로 받쳤어요. 허리에다 가방을 대도 내려가질 않아. 워낙 많은 버스니까. 이게 이해가 되나? 이렇게 하고 가는데 이 차가 정거장에 섰다가 다시 나오는데 그 당시에 연탄을 실은 추럭이, 큰 추럭이 그냥 급하게 내려오다 우리 차를 들이받아버렸네. 우리가 나오는 차를 뒷공문을 받아버리니까 쾅쾅! 쾅! 하고 연달아 소리가 나는데요. 두 사람이 유리창 밖으로 튕겨져 나가서 즉사했어요. 그때는 유리창이 가루처럼 부서지는 게 아니라 칼날처럼 이렇게 막 그 시절을 그랬다고. 나가 두 사람이 즉사하고 뒷좌석에서 세 사람이 즉사했어요. 중간에 탄 사람들도 머리가 부러지, 뭐 다리가 부러지고 뭐 머리가 깨지고 허리가 깨지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에요. 막 지옥처럼 소리 지르는 소리가 막 나는데 저는요 이 가방이 허리를 딱 받쳐줘갖고 그냥 식은땀이 쫙 나고 소름이 끼치더라고. 근데 가방이 허리를 받쳐서 내가 이렇게 움직여봐도 멀쩡한 거야. 근데 정신이 맑아지면서요 세상에 몸살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몸이 맑아지고 가뿐해져 버린 거야. 여러분 몸살 지독하게 난 사람을 어디서 떨어뜨려봐 한번. 그럼 아마 그 자리에서 치료될 거야. 식은땀이 그 충격에 쫙 나면서 그냥 맑아진 거야. 그리고 이 가방이 허리를 받쳐, 이 가방이 최초의 에어백이야. 받쳐줘서 거기서 차가 바로 문이 안 열려요. 차가 찝혀져가지고 뭘로 막 깨고 자르고 해가지고 한 10여 분 지나서 앞에 문 이렇게 문들이 따고 나가니까 앰뷸런스들이 막 몇 대가 있고 경찰차들이 막 깔려 있어. 죽은 사람 막 급하게 실어 가고 다친 사람 실어 가고 멀쩡한 사람은 옆에 있는 버스를 타래. 경찰들이 아무도 못 가게 나래비를 썼어요. 나는 예배 시간 다 돼서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왜 이 차가 경찰서로 가냐, 목적지로 안 가고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쓰리꾼이 많았어요. 사회적 현상이. 경찰서 가서 신원 파악하고 보낸다는 조사하고. 내 가방을 딱 열면 옛날 성경책은 그때는 빨간색이 칠해져 있어요. 경찰관한테 나이 교회 전도사인데 예배드리러 간다니까 그분이 크리스찬인가 봐. 아 전도사님이시냐고 나만 보내주는 거야. 내가 걸어서 두 정거장 아직 남았는데 한양 아파트까지 가야 되는데 언덕을 막 뛰어가는데 갑자기 머리가 쭉 빗으면서 가다 섰잖아 내가. 왜 갑자기 섰냐면 그 뚱순이 아줌마 어떻게 됐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소름이 딱 치죠. 만약 내가 거기 앉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내릴 정거장 아니니까 한 정거장 더 있을 텐데 아마 틀림없이 죽지 않았으면 크게 다쳤어. 분명한 것은 내가 그 자리에 앉았으면 오늘 이 자리에 못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차 안에서도 눈동자처럼 지켜주고 계셨고 미리 알고 가장 안전한 운전석 뒤로 보내고 사고 나기 2분 전에 에어백 장착까지 시키고. 근데 나는 입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자리도 못 지켜줘요. 내가 놀러 가요. 주의일하러 가는데 그랬던 생각을 하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미안하대. 사실은 그 차 안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내가 만약 정말 바울사도 같은 사람이었다면 그 당시에 그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운전사 똑바로 하셔 이렇게. 그 운전사는 나한테 혈기 부르고 그 이렇게 진입을 급하게 하다 그럴 수도 있잖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평생에 죄 일하다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야! 하나님이 엄청나게 좋은 일을 주실 거다,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내적인 확신과 외적인 증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해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십시오. 도리어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십시오. 그리고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을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사업도 헤쳐나갈 수 있고 문제도 헤쳐나갈 수 있고 삶을 열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이 지혜 충만이에요. 꼭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